한국국학진흥원은 기탁 자료를 정리하다 단종 1년인 1453년에 발급된 속과 합격 증서인 흰색의 백패 두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증서는 제위기간이 불과 3년도 되지 않았던 단종 시대에 발급된 것이며 백패의 주인공 김정 선생은 포항 출신으로 당시 진사시와 생원시의 합격에 두 개의 백패를 받았습니다. 한국국학진흥원은 단종 시기의 문서는 1453년에 발급된 보물 제501호인 영주 장말순 선생의 백패가 유일할 정도로 희귀하다며 이번에 발굴된 백패도 보물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